오늘은 내가 당한 6.25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8.15 직후인데, 그때는 사회가 아주 혼돈되어 있었고, 학교 제도도 그때는 수시로 변경이 됐습니다. 장관 한 번 바뀔 때마다 학교 제도가 바뀌곤 했습니다. 내가 다닐 때에는 내가 말하자면 고등학교 졸업할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라는 건 없었고 중학교 6년제 중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학교 6년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오면은 중학교 6년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대학으로 가서 대학에서 4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졸업한 그 다음부터는 고등학교 제도가 또 생겨가지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주중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그때 졸업반 학생들이 한 40명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40명 졸업생 가운데 두 사람이 그때 연희대학교에 두 사람이 갔습니다. 나하고 나의 친구가 갔는데 내 친구는 의학 예과, 그러니까 세브란스 예과에 다녔습니다. 그때만 해도 세브란스 대학하고 연희 대학은 따로따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과 대학을 6년제로 하니까 의학 예과 2년은 연세 대학에서 2년 마치고 그렇게 이제 세브란스 의과대학에 가서 4년을 하고 졸업하게 됐던 것입니다. 나는 신촌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고 내 친구도 신촌에 있는 자기 누님 댁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6.25가 난 날이 그 무슨 요일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인민군이 서울에 들어오기 직전 일요일에 제가 제 친구 집에 놀러를 갔습니다. 그래서 점심 먹고 오후에 갔는데 그 누님 부부가 내외간에 시내에 나간다고 나갔습니다. 저녁에 나 돌아올 계획이었는데 한 2시간 후에 그냥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아주 얼굴빛이 좋지 않았는데 그 하신 말씀이 지금 시내에 나가니까 영 난리가 났다고 국군 지부차가 온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확성기를 대놓고 국군 장병은 즉시 본대로 귀대하라 그러면서 지부차가 서울 시내를 돌아다닌다고 그래서 시민들이 다 눈이 둥글해서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들도 불안해서 그냥 집에 돌아왔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알았는 일이지만은 그때 이제 북쪽에서 인민군이 남쪽으로 쳐들어오는 그런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38선에서 작고 큰 소동이 있었지만은 뭐 전쟁이 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런 일이 생겼지만은 얼마 후에 다 진정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다시 학교가 시작이 됐는데 학교에 가서 정상적인 일과를 마쳤습니다. 정상적이라는 거는 하지만은 교수 학생 없이 휴대 라디오 라디오 그제 휴대하는 걸 들고 다니면서 늘 방송을 듣고는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시사 문제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태평으로 지냈던 것입니다. 하루는 아마 화요일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이라고 아마 지금 젊은 세대에서는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 때는 아주 그 인기 있는 사상가였습니다. 그분이 연세대학교 연희대학교에 와서 노천강당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노천강당이 아직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연세대학에서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노천강당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일주일에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촛불 시간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사실은 예배를 드린다기보다도 그냥 처음 한 5분, 10분 동안 그냥 성경구절 사회자가 나와서 성경구절 읽고 그 기도하고 그리고는 보통 그 본교 교수들이 강연을 할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 외부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날은 함석헌 선생을 초대를 해서 이제 강연을 했는데 함석헌 선생이란 분은 그 일본의 내총 감산이라고 하는 아주 그 유명한 사상가가 있었는데 미국 유학도 하고 그래서 기독교 교인입니다. 그런데 보통 그 무교회주의로 무교회주의자로 알려져 있는데 기독교 안에서도 큰 바람을 일으키고 또 기독교 외부에서도 바람을 일으키고 그래서 기독교가 일본 신도 그 황제 숭배에 반대를 하고 기독교 내에서도 자기도 기독교 교인이지만은 교회 조직을 반대를 하고 그러던 분입니다. 이분 그 자기 개인 잡지를 발간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주간이었는지 월간이었는지 지금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총감산이라고 하면 무교회주의자로서 일본에서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큰 폭풍을 일으킨 사람인데 이제 함석헌 선생이라는 분도 이 말하자면 내촌감산 아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함 선생에 대한 신뢰의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내촌감산의 사상을 많이 다루는 분이었고 그때 우리 세대의 젊은 층에서 아주 인기가 있는 사상가였습니다. 그때 한국에 사상계라고 하는 잡지가 있었는데 그 잡지에
투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알려진 분인데 이분이 와서 강연을 했는데 온 학생들이 다 그 강연에 열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는 인민군 비행기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또 한 가지 학제 변경된 것은 6월 1일이 신학년도입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학년도가 새 학년도가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연희대학 1학년에 입학을 했을 때는 6월 1일 날부터 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말쯤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학교 갈 준비를 하고 6월 1일부터 등교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6.25가 날 당시에는 이제 그 집에서 가지고 온 돈이 다 떨어지고 또 다음 달 생활비가 집에서 와야 할 그러한 때였습니다. 학교에 그때는 하숙한 학생들이 대개 그 편지를 학교 주소로 많이 했는데 하숙집 주소로 하면 잘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게시판에 보면은 이제 아무개 편지가 와 있다고 뭐 그렇게 적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학교 사무실에 들어가서 자기 편지를 찾아가곤 했는데 그 게시판에 보니까 저에게 전보가 왔다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 가서 전보를 찾아봤더니 우리 고향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몇월 몇 시에 아니 어느 날 몇 시에 서울역에 도착하는데 내 생활비를 가지고 가니까 서울역에 가서 만나서 돈을 받아가라고 그렇게 전보가 와 있었습니다. 그래 부랴부랴 서울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시내에 보니까 상황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어떻게 무슨 짐을 싸짊어지고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서울역에 갔더니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이 온다고 하는 기차가 캔슬이 됐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이렇게 소동이 일어났으니까 기차가 정시에도 오지가 않았고 또 기차가 취소가 되어서 안 올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차가 오질 않았습니다. 그 이제 돈은 다 떨어졌는데 돈 받을 길도 없고 날은 저물고 해서 집에 하숙집에 돌아가려다가 서울 시내에 있는 제 아는 집에 가서 거기에서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거리에 나왔더니 이거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인민군들이 이미 서울 시내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인민군들의 탱크가 서울 시내에 다니고 거리의 가게들이 한 3부지 1 정도만 문을 열었고 그 외에는 다 문을 닫아버리고 문을 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문 열려 있는 가게에 들어가서 바깥 형편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터질 일은 터졌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닥쳐올 운명이 이제 닥쳐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빠져나가서 신촌에 있는 하숙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신촌에 돌아갔더니 신촌에 이제 인민군들이 들어와서 공공연하게 거리를 활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친구들 만나서 좀 의논을 해봐야 되겠어서 이곳저곳 친구들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별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질 않고 했는데 그렇게 시내에 다니다가 한 번은 어떤 젊은 여자가 옆에 와서 잠깐 여기에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앞에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로 들어가자고 합니다. 그래 가게에 들어갔더니 그 뒷마당에 있는데 그 뒷마당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뒷마당에 갔더니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그 인솔을 해서 어떤 국민학교 건물로 갔습니다. 이제 학교는 다 폐쇄되고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학교 건물이 비 있었는데 그 건물에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이 되니까 주먹밥과 소금을 주었습니다. 사실 지난 며칠 동안 하숙집에서 밥도 제대로 얻어먹지를 못하고 거기에서도 이제 하숙집에서도 형편이 이렇게 되니까 돈이 없어서 하숙비도 내지를 못했는데 또 하숙 주인들이 그 좋은 사람들이라 자기네들도 죽을 끓여 먹는데 죽을 조금씩 주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얻어먹고 했는데 그래도 그 국민학교에 그 수용이 됐는데 가 있으니까 주먹밥을 제법 흰쌀밥을 큰 거를 주고 반찬은 없고 그냥 소금을 주는데 소금을 찍어서 밥을 먹었는데 참 꿀맛이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먹는 밥이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있으니까 저녁에 이제 해가 졌는데 운동장에 한 몇백 명 되는 청년들을 전부 집합을 시켜서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인민군 인솔자들이 두 명씩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는데 보니까 북쪽으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해보니까 거의 의정부 쪽인데 의정부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가다가 이제 목이 마르니까 이제 물을 얻어 먹어야 되는데 길가에 있는 펌프에 어떤 노인이 와가지고 내 펌프질을 하면서 물을 해가지고 그 청년들을 물을 먹였습니다. 그래 청년들은 물을 거기에서 마시고 또 그 옆에 있는 외밭에 들어가서 그냥 외를 전부 다 따먹고 이제는 뭐 내꺼내기 없습니다. 뭐 그냥 보이는 대로 있는 대로 그냥 먹고 물 마시고 했습니다. 그 노인이 하시는 말씀이 밤이면 밤마다 이렇게 많은 청년들을 북쪽으로 끌고 가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조금 가니까 이제 국군 비행기가 머리 위로 뜨도록 갔습니다. 그러니까 인솔을 하던 인민군이 전부 그 숲속으로 숨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숲속으로 다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지나간 다음에는 또 다시 집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인솔을 당해 가는 청년들 가운데 한 10%쯤은 숲조 저쪽으로 있는 산 있는 쪽으로 전부 다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민군 수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망가는 사람을 잡을 수가 없고 도망가는 사람은 가고
도망 안 가는 사람은 또 다시 인솔을 해서 갔습니다. 이민군들은 물론 실탄이 있는 총을 메고 있었는데 멀리 도망간 사람들은 이민군이 쏠 수가 없지만은 그 이민군 옆에 있는 사람들은 꼼짝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끌려가다가 어때 좋은 기회를 봐서 저도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쳐서 나왔는데 서울 지리를 잘 모르니까 그냥 대개 방향 감각만을 가지고 이리저리 빠져나가서 겨우 어떻게 하숙집으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아무래도 고향으로 내려가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짐이래야 볼 것도 없고 짐을 사서 이제 보따리를 사서 이제 조심조심 서울을 빠져나왔습니다. 서울을 빠져나가니까 이제 그게 피란민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부터는 이제 잡혀갈 염려는 없었습니다. 잡으러 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피란민들 중에 섞여서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그래 가는 곳마다에서 집에 들어가서 그냥 밥 얻어먹고 또 밤이 되면 그 집 마당에서 어떻게 좀 자고 이렇게 해서 며칠을 내려갔습니다. 며칠을 내려가서 충청도에 들어갔는데 충청도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이미 다 피란을 가버리고 동네가 그냥 비 있습니다. 그 동네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 집이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주인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양식도 있고 그 된장도 있고 뭐 다 고추장도 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밥을 해먹고 그 뭐 반찬 그 있는 거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서 먹고 그렇게 해서 그냥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더 앞으로 가봐야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해서 살았는데 그렇게 한참 살다가 보니까 이민군들이 후퇴를 했습니다. 이민군들이 후퇴를 하는 것을 봤는데 이민군들이 그냥 겁에 질려서 후퇴를 했습니다. 지금 알고 보니까 그것이 이제 맥아서 장군이 인천 상륙에 성공을 해서 이민군들의 허리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북에 그 인천 이북에 있는 인민군들은 북쪽으로 후퇴를 하고 남쪽에 있는 인민군들은 그냥 북쪽으로 도망을 했는데 가다가 이제 국군들에게 붙잡히고 그리고 다 포로가 됐습니다. 그래 한 일주 쉬었습니다. 일주 쉬니까 이제 인민군들 다 지나가 버리고 인민군들도 이제 다 흔적이 없어져 버리고 피란 같은 피란민들이 다 이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며칠을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내려갔더니 이제 경상도로 빠져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길가에 큰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큰 식당이라고 해도 시골에 있는 식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규모는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 들어가서 내가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피란 왔는 학생인데 지금 고향으로 가는 중인데 밥을 좀 얻어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래 한숨을 쉬면서 우리 아들도 서울 공부하러 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을 모른다고 그래서 제가 곧 돌아올 겁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점심을 잘 얻어먹었습니다. 그래 잘 음식을 얻어먹고 이제 또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데 도로에서 그 미군이 한 사람 타고 지프차를 타고 북쪽으로 운전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내 앞에 그 지프차가 섰습니다. 그래서 내한테 묻는 말이 이 길로 가면은 대구가 나오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금 이 길 반대쪽으로 가면은 영천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영천이라는 곳이 나오면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우회전을 해서 가면은 대구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고맙다고 하면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미군에게 내가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피란 오는 학생인데 나를 좀 영천까지 태워줄 수 없겠느냐고 하니까 기쁘게 그래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라고. 그래 너하고 같이 가면 영천도 잘 찾을 수가 있고 또 대구로 가는 길도 잘 안내를 받을 수 있겠다고 그렇게 타라고 해서 그래 그 차를 탔습니다. 제가 영어를 배워가지고 내 평생에 제일 요긴하게 써먹은 일이 그때였습니다. 그때 그 지프차를 안 만났으면 거기에서 또 며칠을 또 걸어서 내려갔어야 될 텐데 지프차를 타니까 그냥 삽시간에 영천에 갔습니다. 그래서 영천에서 대구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이 길로 가면 대구가 된다고 그러니까 아주 감사하다고 하고 이제 미군은 떠났습니다. 그래서 영천에 내렸더니 이거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이건 뭐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서 그 십자로인데 욱신욱신하고 그 뭐 장사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한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청년이 육군 중위 계급장을 달고 있습니다. 보니까 경주중학교 내 후배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 돼야 되는데 육군 중위가 돼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쩐 일이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다니다가 6.25 사변이 나서 그래서 부랴부랴 그냥 군대에 자원 입대를 했노라고 그랬더니 그래 격리 장교로 배치가 됐는데 전쟁 때니까 그냥 진급을 빨리빨리 시키가지고 그래 중위가 됐다고. 그래 여기서 뭘 하냐고 하니까 그 추럭을 하나 가르치면서 내가 있는 부대가 부산에 있는데 내가 그 부산에 있는 부대의 격리장교인데 후생사업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 후생사업이 뭐냐고 하니까 대구에서 대구가 그저 사과가 유명한데 아닙니까? 대구에서 사과를 한 추럭 사가지고 이 추럭에 싣고 그러니까 물론 그 군대 추럭입니다. 싣고 부산에 가서 팔면은 거기에 상당한 이문이 영리가 생긴다고 그 영리를 가지고 그 우리 부대에 그 군인들 좀 음식도 제대로 해 먹이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전쟁 때니까 군대라고는 하지만은 그 상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제한이 돼 있고 아주 군인들도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내부에서 후생부라는 게 있어서 가가지고 기술껏 돈을 벌어와서 그 부대의 경비에 부대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보고 넌 어떻게 됐냐고 그래.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그래 피란을 내려와 아주
참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남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고. 그럼 추락을 타라고 경주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그래서 추락을 타고 경주까지 삽시간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분, 40분 하면 경주에 도착이 됩니다. 그게 낮 시간인데 경주에 갔더니 온 경주 유지들이 다 우리 집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 소식을 들었느냐, 우리 아들 소식을 들었느냐, 그래 이제 전부 그걸 한 내한테 다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는 대로 설명을 다 해주고, 그러니까 다 한숨을 쉬면서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자네처럼 이렇게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그렇게 며칠 동안 경주 사람들이 우리 집에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별 할 일도 없고 해서 집에 한참 있었더니 우리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와서 이제 그 국방부에 국방부 정흥국 국방부 정흥국에 학도 의용대라고 하는 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제 국방부 정흥국장이 총대장이고 그것이 각 도에 이제 또 각 도 지부가 있고 또 각 도시에마다 또 거기에 또 지부가 있고 그렇게 되는데, 도시에 있는 정훈장교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그 총대장을 하고 또 학생 중에서 이제 대장이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대구에 이제 경상북도 총대장이 대구에 있는 정훈장교 중에서 제일 높은 분인데, 그분이 자기 친구라고, 목사인데 자기 친구라고, 그래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래 학도의용대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럼 경주에 내가 잘 아는 학생이 있는데 그게 경주 지대장을 시켜서 뭐 어떻겠냐고.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보내라고 그래 했는데, 그래서 대구에 가서 어디에 가면은 암호암호계 정훈장교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된다고 그래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더니 그래 이제 경주 국방부 정훈국 경주 지대장 임명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임명장하고 또 경주에 그 육군병원이 있었는데, 경주에 육군병원에 있는 정훈장교한테 이제 보내는 편지하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가지고 가면은 이제 그분이 경주 지대 총대장이 되고 네가 이제 지대장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주에 그 임명장을 가지고 가서 그 정훈장교를 찾았습니다. 그래 그 정훈장교를 한테 인사를 드리고 내가 이제 학도의용대 대장이고 당신이 총대장이라고 하니까 그러냐고 하면서 이제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보니까 경주에 있는 정훈국장이 사람이 아주 좋아 보이고 공부도 많이 했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는 일에도 많이 협조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주에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모여서 이제 그 경주 학도의용대 경주 학도의용대
예, 그 의용대를 이제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사람은 또 간부로 임명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또 다 대원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학도의용대의 대원이 한 100명쯤 모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대장이기 때문에 그 조금 어린 학생 두 명을 그땐 뭐 총기가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칼빈 총을 메고 그 이제 내 호위병으로 해서 두 사람 호위병을 다리고 그리고 이제 나는 권총을 차고 그래가 이제 학도의용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산에서 연희대학교 가교사를 만들어 놓고 학교를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 다 그만두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학교에 가니까 연세대학, 연희대학 그때만 해도 아직 연희대학이니까 연희대학 그 많은 학생들 다 없어지고 그냥 한 2, 300명밖에 안 됐습니다. 2, 300명 모여서 부산 제2송도에 천막 쳐놓고 거기에서 사실 2, 300명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 100명, 한 200명?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 150명 됐는지. 그래 모아놓고 이제 그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그 휴전이 되어서 이제 서울로 다 이사를 갔는데 그래 지금도 이제 생각해 보니까 6.25 때에 당한 일이 여러 가지로 생각이 되는데 첫째로 생각되는 것은 내가 그때 이북으로 끌려갔으면 내가 어떻게 됐겠느냐. 그 이북 사정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훈련을 시켜서 인민군으로 편입을 시켰을지 안 그러면 어디에 노동자로 이제 강제 노동 하는데 끌려 들어가서 강제 노동을 시켰는지 하여튼 6.25 때 없어진 친구들이 많은데 그 후에 다 소식이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 서울에서 내 친구들 중에서 자진해서 인민군에 입대를 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 소식 그 후에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북으로 끌려갔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그런 걸 생각하면 참 아찔합니다. 그때 도망을 참 잘 쳤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것은 서울 시내 그때 이제 인민군들이 들어왔다고 하지만은 인민군 탱크가 서울 시내를 둘러다니지만은 그게 답니다. 그게 다고 인민군 보병들은 소구르마를 꺼집고 서울 시내에 들어왔습니다. 소가 끄는 구르마에다가 짐을 가득 싣고 그래 들어오는데 인민군들이 그 옆에 서서 같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래 어떻게 해서 인민군들하고 이야기할 기회도 들어 있었는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처럼 무식한 사람은 참으로
생전 처음 봤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민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카다비가 이제 다 떨어져서 마분지를 학교 연세대학 도서관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체크풀 두꺼운 그 전부 째가지고 와가지고 마분지를 이제 그 신바닥에 대가지고 그렇게 신고 다녔습니다. 어떻게 이승만 군대가 이러한 북한 군대에게 짓밟히느냐 생각해 보면 그것은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이제 이러한 큰 일이 갑자기 생겼다. 밤에 자고 일어나니까 이민군이 들어왔다. 이제 우리가 지금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형편인데 이제 앞으로도 혹시 이북에서 남침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갑자기 순식간에 그렇게 돌아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이북 군대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기계적인 군대였습니다. 명령 일하에 따라서 명령 일하에 이민군들은 그냥 움직입니다. 생명에 관계없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남군대는 어떻겠냐? 이남군대는 군대 내부에서 후생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참으로 기가 막히는 현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북과 이남의 그 사람들의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 성격입니다.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상당히 활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8.15 직후에 이제 학교마다 공산주의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공산주의에는 철저히 반대를 하기 때문에 기독학생회를 조직을 해서 대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대장이 돼서 경주에 있는 기독교 학생들을 전부 다 집합시켜서 공산주의를 막아내는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힘을 썼습니다. 또 6.25 직후에는 학도의용대를 조직해서 호위병을 두 명씩이나 거느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학도의용대 대원들은 전부 다 대장님 대장님 하면서 제 명령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와서는 성격이 아주 변해버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첫째 공부를 하려니까 고학을 하게 됩니다. 또 나중에는 가족들이 다 와서 5명 가족을 거느리면서 공부를 계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한인사회에서 활동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가 끝이 나고 취직을 해서도 이제 취직을 한 다음에도 이제 직장을 가지면서 제가 사는 벤셀렘 지방에서 박스 카운티 지방에서 한인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직장을 가지고 교회를 하니까 도무지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직장에서는 미국에서는 요사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는 아주 옛날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 정부 공공복지국에서 일을 했는데 플렉스 타임이라고 해가지고 아침 7시 반에 사무소 문을 엽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오고 싶은 사람은 아침 7시 반에 와서 일하다가 3시 반이면 퇴근을 합니다. 또 9시에 나오는 사람은 5시에 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7시 반에 나가서 3시 반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3시 반부터는 이제 또 교회 일을 봅니다. 그때는 교인 수도 얼마 되지 않고 낮 시간에는 사람들이 다 직장에 가버리고 또 가게를 하고 하니까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시 반에 퇴근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 일을 또 보게 되는 겁니다. 신방도 하게 되고 새로운 이민들 여러 가지 이민 생활을 돕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연합사업 같은 데는 전년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 다른 이유는 그때 제가 하던 한인교회가 레비타운에 있었는데 이 박스 카운티 레비타운은 시내 필라델피아 시내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한국 사람들은 다 이제 몽고머리 카운티 쪽으로 많이 가버리고 이 박스 카운티 쪽으로는 별로 오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히 제가 심우하던 한인교회는 위치적으로도 이제 많이 고립이 되어 있었고 또 제 자신 시간 여유도 별로 없고 해서 연합사회는 별로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회에도 별 나가지를 못했고 또 은퇴 후에는 시간은 이제 많지만은 원로 목사회에 나가서 초창기에는 조금 원로 목사회에 나갔지만은 이제 제가 오른쪽 눈에 문제가 한 35년 전부터 문제가 생겨서 시력을 많이 잃어서 운전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운전을 제대로 못하니까 원로 목사회에서도 제가 목사회에 별로의 도움되는 일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운전이 그때만 해도 운전이 어느 정도는 했는데 이제는 운전을 전혀 못합니다. 그냥 동네에서만 다니고 동네에서도 밤에는 저녁에는 해진 후에는 운전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원로 목사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에 있는 분들은 제가 성격이 원래부터 비활동적인 사람이라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많이 활동적인 사람이고 조직 생활도 흥미가 많은 사람입니다. 목사회에서도 들어가가지고 일을 많이 하고 싶고 원로 목사회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많이 하고 싶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젊을 때에는 한인회 일도 조금 봤습니다. 아마 목사로서 한인회 이사한 사람은 제 한 사람밖에 없는 줄 압니다. 한인회 이사도 하고 또 한인회 청소년부 부장도 하고 그렇게 젊을 땐 조금 했지만은 그것도 시간에 쫓기니까 할 수가 없어서 그 후에 다 그만두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당한 그 6.25에 대해서 이런 일, 저런 일, 생각나는 일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